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봄을 맞아 베란다에는 제라늄 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에서 제라늄 키우기 어렵다고 했을까요? 지금만 갔다면 걱정이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제라늄 키우기는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쫙 퍼졌다가 여름과 겨울에 쫙 개체수가 줄어드는 그래프를 그리죠. 여름에는 무릎병이 있고 겨울에는 한파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있어 습하고 겨울에는 베란다 성에가 있어 습하죠. 모두 제라늄에게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베란다에서 제라늄 키우기 어려운 나라, 하지만 많이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은 초보 가드너가 궁금해하는 꽃이 제대로 안 피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댓글에 제라늄을 너무 사랑하는데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꽃님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나의 상황이 이 세 가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꽃이 안 피는 이유가 이 중 하나라면 우리 집에서 꽃이 잘 안 피는 이유가 아래 소개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꼭 보시고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 집에서 꽃이 잘 안 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햇빛, 광량. 여름에 덥고 습한 환경에서 한국에서는 최근 제라늄을 정말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죠. 노지,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른데요. 꽃이 안 피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수한 산모기를 받아왔을 경우로 생각해서 품종 자체가 이상한 경우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광량이 부족한 것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솔루션을 알죠. 이사를 가거나 노지에 키울 수 있거나 아니면 식물 등을 설치를 해야 하죠. 식물 등 속에는 유명한 거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중에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본인과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말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후배들에게 친목을 통해서 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단 열심히 물어보는 경우는 친절하게 답해주지만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꽃과 열매이기 때문에 느낌 좋은 식물 등을 골라서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본인과의 궁합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나 그 전에 소개했던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꽃과 열매 채널에 식물 등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풍. 흙이 잘 마르지 않아 제라늄 꽃이 안 피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세먼지 이슈로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공기순환이 부족하여 이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외부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폭발하고 벌써부터 목이 칼칼한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지금 기관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기적으로 문을 열고 통풍을 시키고 있죠. 텃밭 영상도 곧 올릴 예정인데요. 어쩌죠? 그저 고고싱합니다. 세 번째, 분갈이가 필요한 경우. 분갈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작은 화분에 뿌리가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적당히 분갈이를 해줘야 하죠. 이미 봄 분갈이를 마치신 경우에는 이 경우는 드물겠죠. 만약에 봄 분갈이를 생략하신 경우에는 살짝 고민을 해보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화분 바닥으로 뿌리가 삐죽삐죽 과하게 튀어나오는지 보시면 좋죠. 이게 단순히 흙의 영양분을 떠나서 작은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게 되면 흙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영양분도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해집니다. 여러가지로 식물, 제라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예외사항, 조건만 맞으면 사계절 꽃이 피는데요. 로즈버드 계통이나 리갈계 제라늄은 1년에 딱 한 번 꽃을 피웁니다. 참고하시고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